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창조되기 전의 이 세상은 어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은 빛이었고 생명이었고 창조였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어둠은 사라졌고 무질서와 공허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저곳 다녀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과 그 웅장함과 그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연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둡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을 주셔서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세계 곳곳에 비추어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타락하여 이 땅에 내려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될 때부터 이 세상은 어둠이 시작됩니다. 빛이 있어도 어둡고 자유가 있어도 경직되어 있는 삶.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 것이야. 너 하나님한테 복종하며 살 필요 없어. 너 마음대로 살아. 인생은 짧은 거야. 뭐 그렇게 교회 나와서 매일 주여주여하며 사느냐 말하며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막상 그 말 듣고 세상을 나가보면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고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 가득 얽매여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어둠의 근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맞아 2000년 전에 오셨었어. 십자가 죽었었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은 보았느냐고. 사람 죽으면 그뿐이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배부르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자꾸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하곤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담한 죽음 앞에 고개를 들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며 어둠 속으로 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 무등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이롭고 황홀한 순간들을 그냥 가슴속에 접어들 수 없어 세상에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찾아다니고 마태를 찾아다니고 누가를 찾아다니고 여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어둠에서 나오라고 절망에서 빠져나오라고 좌절에서 빠져나오라고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쳐도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이었고 세상은 짓눌림이었고 절망이었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못 믿겠느냐? 나 여기 있다. 세상이 두렵고 어둠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몸을 숨기며 숨이라도 살며 살고자 그렇게 어둠 속에 골방에 들어가 움츠리고 있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가슴을 펴기 시작하고 두려웠던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가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과거의 유대교가 그랬듯이 예배가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경직되어져 있고 의식화되어 버렸어. 그냥 이렇게 한 시간 땜질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회들로 지금 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신분을 높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리들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구별되어진 신분을 자랑하며 자부심 삼아 살아가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고 그것을 국법 삼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메시아를 보내어 그 메시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주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임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건만 막상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무참히 예수님의 존재를 지어버리려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음명을 내리고 음표를 내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음표를 놓고 그리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추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세상 밖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마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마귀고 칼을 휘두르고 강간하고 강도질하는 사람이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고 마귀는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마귀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핍박할 수 없어요. 핍박해도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 이러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상위층에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것이 삶이었고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려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종교 지도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도 순간적으로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그까지만 할 줄 아십니까? 한 가지 더. 나도 순간적으로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사탄이가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이 어디 있어 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뿐이지. 적당하게 살아.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는 안 해. 너무 심하게는 다니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이성적으로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왜 그렇게 달콤한지 몰라. 달콤한 게 문제입니다. 그 말이 달콤한 것은 그놈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가는 거는 내 막지 않는다. 그 마귀새끼 소리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라. 많이 들어본 소리지. 50일이 기적 미쳤다. 이런다. 그거 다 체면이야, 체면. 그게 문제라니까. 마귀는 어떡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현실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라. 그래, 예수님이 너 죽었어. 너를 위해 죽었어.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길거리 가는 똥개도 알겠다. 근데 그게 내 몫으로 믿어져야 돼요. 나를 위한 구님이 믿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잖아. 안 믿어지니까 주님 앞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헌금에도 아까운 생각이 들고 본전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사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핍박에 폭풍과 쏟아져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정말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글쎄요, 이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뭘 염려하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한 자매가 자기 딸들을 데리고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너 왜 왔니? 했더니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줘야죠. 그런데 너 교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왔냐? 아니에요. 지금 그 친구 얼굴 본 지 내가 지금 두 번째 봤습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믿어. 그냥 좋은 일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름 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놓고 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음명이 내려졌어요. 무덤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신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무덤가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주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을 다물어라. 다시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선전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히 어떤 국가의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여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게 무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질병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미래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여전히 우리의 미래가 무거운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바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일어나 맹렬히 불타는 불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과 부활의 사실을 다 집어삼키려 했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구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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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난 자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걸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이전부터 나 십자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나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믿은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은 자들이 베드로도 못 믿고 야고보도 못 믿고 요셉 다 아무도 못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수종들었던 마리아들 여인들도 못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가에 가서 했던 게 그들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더니 이러면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새벽에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만난 그 부활의 주님 만난 뒤에 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실을 가슴에 담아둘 수 없어 베드로를 찾아다니고 야고보를 찾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막 외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여자 저거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더니 기어이 올 게 왔구나.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성령을 만나고 막 주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서 그 황홀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 해도 또라이 취급한다니까 적적 믿으라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어제 중학교 1학년이란 준성이가 있어요. 오해영 집사님 아들인데 오해영 집사도 의심하다가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었고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너무 커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그런데 그 아들도 성령 받게 만들고 싶어서 밤마다 데리고 왔고 50일에 기적할 때마다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어머니한테 떠밀려서 왔는지 지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 자리에 앉아요. 수없이 안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차에 며칠 전에 오랜만에 이분이 통화 문자가 와서요. 목사님 우리 아들 준성이가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대답이 딱 이런 거예요. 먹통입니다. 딱 그랬어요. 먹통입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뭐 손을 아무리 얹어도 어떤 감각도 없어요. 생명의 기운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나는 이게 뭐 혼자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뭘까? 이 어린아이 속에 아무 생명이 없는 이 먹통인 것이 뭘까를 사실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먹통인데 저도 그걸 느끼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먹통이에요. 영적인 어떤 감각도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친구가 갈등을 하는 것 같다. 세상의 문화와 문화적 충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아들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근데 어젯밤에 비로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준성이를 불쌍히 여겼는지 제가 이렇게 손을 탁 갖다 댔는데 이게 준성이가 마치
그게 집사님 그게 뭐죠? 이 사람 이게 심장이 멎었을 때 전기 충격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충격기라고 합니까? 좀 크게 이야기하고 좀 듣게. 나 못 들었다. 제세도우미? 아,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이 전기 충격기 가슴에 탁 뜨고 전기 찔끔 탁탁 하잖아요. 이렇게 탁 끄덕 하듯이 제가 손을 딱 갖다 때는 이게 준성이의 폐가 툭 뛰게 툭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감을 잡았죠. 주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는가 봐.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조금 오랫동안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있는데 준성이의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눈물이 짙어서 안경을 서리를 끼게 만들더라고요. 한참 울다 기도가 다 끝나도 울고 있더라고요. 막 흥얼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하지만 행복해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자유로워서 울고 울음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고 저는 집에 와버렸어요. 오늘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 엄마가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준승이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런데 제가 준승이를 보면서 수없이 봤는데 아무 감동 없는 저를 봐도 그냥 쑥 지나가고 웃는 얼굴을 내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딘가 짓눌려 있는 느낌. 아무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그 죽어있는 영혼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2층에서 만났는데 준성이 얼굴이 흐블레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기쁨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있잖아요. 예수 부활이 있어. 예수 부활하셔서 말해봤자 뭐해. 도라이 취급하는데. 아멘 합시다. 말 안 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을 보여야 돼. 현장.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못 믿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하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이름으로 무슨 근세로 이 짓을 하느냐? 그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죄 없는 자인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 또다시 그들은 일어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위협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끝없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바 구원이 내 것임이 믿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만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만이 그 주님이 살았어 역사함을 알게 합니다. 어젯밤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이 50일에 저녁에 밤에 다 한숨까지 다 끝나면 그냥 몸이 그냥 에너지가 다 탈진되어서 이게 이렇게 조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집에 가곤 하는데 어제 너무나 사람들이 위에 많이 올라와서 자리가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구석쪽에 딱 앉았는데 여기에 한 자매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육신에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슬픔의 어둠에 쌓여 살던 여인인데 50일이 기적 나온 지 한 보름 정도 됐나 보름 된지도 모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엎드려서 매트 하나 깔았는데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 흥건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가슴을 만지는 과거에 주님을 외면하고 교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교회를 억지로 끌려 다녔는데 그냥 부모님들 말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근데 주님이 다가와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다가와 그녀의 몸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니까 그 경이로움과 그 부끄러움과 그 창피함과 그 잘못된 그 회개의 눈물이 가득 쌓이는 거. 그래가 제가 휴지 한 장이 안 되게 계속 말아가지고 옆에다가 싹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등에다가 손을 얹어 주었는데도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울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입니다. 죽음만을 생각했던 여인이 기뻐서 말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주차장까지 가는데도 막 춤을 뛰며 뛰어가고 싶어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교회만 다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냐고 부활? 그냥 신화야. 근데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느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하고 내 몸에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춘천에 계신 권사님이 오셨는데 모르는 분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토요일이니까 찾아오고 몇 분이 서울 분들이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뜨거운 느낌을 진음하듯이 그 성령님을 느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제가 220볼트 밧데리를 저 안에 심어둔 게 아니에요. 저 똑같은 저요 삐질 줄도 알고 배고플 줄 알고 하늘 줄도 알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력한 전기가 내 몸에 들어오듯이 내 몸을 촛하게 만든다고 불꽃이 들어온다고 여러 가지 표현, 여러분 이것이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50일의 기적이 이제 한 22여 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의심을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